그래도 병원에 며칠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병원 질색이야. 난 집이 편해. 팔이 이래서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할 텐데. 날 왜 봐요? 남편 죽이고 싶댔지. 설마 바람피다 애까지 죽인 남편이랑 같이 살 생각은 아니겠지? 어차피 집도 없을 텐데 나랑 사는 거 어때? 그럼 되겠네요. 은양 언니가 들레 언니 옆에 있으면은 저도 마음 놓일 것 같은데. 그래 언니.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요. 우리 한번 같이 살아봐요. 같은 날 가족 잃은 사람끼리 한 집에 사는 게 쉽진 않겠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디 한번 가보자고요. 좋아. 갈 때까지 가보자고.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인데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않겠어? 둘보단 셋이 더 좋고. 맞아요. 그날 그 택시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죽은 거라면 택시 운전석에서 누가 내렸는지 우리가 꼭 밝혀내야 되잖아요. 그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 같아요. 좋아. 뭔가 단서가 잡히겠지. 일단 이 열쇠고리 주인부터 찾아보자고. 부장님, 그때 터널 4중 추돌 사고 확실하게 처리해 주신 거 맞죠? 이건 3년 전에 한정판으로 판매된 상품인데요? 맞아요. 그때 이벤트로 구두산 사람들한테 이 미니어처 열쇠고리 줬었어요. 고객 카드 보면 고객 이름 나왔을 텐데 우리 그것 좀 보여줘요. 죄송하지만 손님, 고객 카드는 개인정보라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건 알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래요. 이니셜이 DH라고 되어 있어요. 그 사람 만나서 뭔가 꼭 물어봐야 될 게 있거든요. 사고 현장에 이 열쇠고리가 떨어져 있었고 그 사람이 유일한 목격자예요. 한정판이면 구매자가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. 손님 사정이 어찌 됐든 저희는 절대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몇 번을 말씀하셔도 저희 대답은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럼